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해줘서 여러분이 지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수익은 많이 나셨나요? 지난번에 가르쳐드린 종목이 오늘은 급등을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한번 종목을 같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투자 집계를 한번 먼저 보죠. 어떤 식으로 지금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를 갖다가 며칠째 팔았었죠? 22일째 팔았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틀에 걸쳐서 지금 매수 가담했죠? 지금 지난번에 금요일 날 매수 좀 가담하고 오늘 상당히 많이 못 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거래량 이렇게 늘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그죠? 맞나요? 열일곱. 18, 19, 20, 21, 22, 23일째, 이제 22일째부터 외국인이 좀 매수를 가담하면서, 오늘도 23일째도 역시 조금 매수를 가담, 매수세는 약합니다. 그죠? 아직은. 그렇지만 오늘 시장이 또 매수를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하고 거의 개인이나 뭐 이건 팔았지만, 이러면서 지수가 좀 올라서 좀 긍정적으로 기타 법인이 오늘 좀 많이 샀습니다. 사모펀드 하고요. 역시 금융 투자하고 그다음에 연기금은 팔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지수는 많이 올리지 못하고 아직도 눈치 싸움을 벌리는 건가요? 001을 보면 아쉽죠. 자, 60일을 올라타다가 지금 약간 좀 밀렸는데요. 상당히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걸 뭐 제가 추세를 뭐 거서 뭐 어떻게 간다 어쩐다 이런 것도 얘기는 참 두려움 때 제가 이렇게 거려듣지 뭐 그런 문제는 없죠. 우상향 한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온다 뭐 차트를 그린다 그러면 추세 전환하고 그죠? 역시 아무 이상이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편안하지 이러면요. 자, 어쨌든 시장은 나빠 보이지 않는데 투자는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는 아직 최근에 뭐그 펀드에서도 상당히 많이 1조 2천억을 환매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러네.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들 또 저평가 종목. 금요일 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어우, 정관님 짜릿합니다. 순식간에 야금야금 나눠 샀더니 20% 오늘은 십몇 프로 나왔습니다. 가치와 실적이 그죠?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주가가 뭐죠? 상승을 크게 해준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주가는 강아지요. 기업의 가치는 제가 끊임없이 뭐라 그랬죠? 주인이라고 그랬죠? 자, 실제로 한번 보면서, MCNX도 오늘 상당히 뭐 실적하고 뭐 굉장히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멋지게 가고 있죠. 아침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역사적 고점을 넘어간 종목입니다. 어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들고 갈수 있어야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그래서 오르는 종목을 어떡하라? 귀머거리 노사처럼 전문가의 말좀 듣지 마라. 또 펀드 매니저의 말을 듣지 마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듣지 마라. 다만 뭐 이격 나서 뭐 조정 들어온다. 아, 조정을 달게 받고 오히려 더살수 있어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격 났으니까 조정 들어온다, 조정 들어온다. 조정이 무서워서 장기 못 들고 가면 텐베거를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습니까? 텐베거를 먹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역시 두려움을 버리고 기업의 가치가 아직도 저평가라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면 지금처럼 외국인이 끊임없이 사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봐볼까요? 그죠?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시죠. 외국인이 오늘도 샀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15만 주를 샀습니다. 금요일 날 71만 주를 샀습니다.
71만 주 돈이 얼마입니까? 3만 원씩 잡아도 70만 주면 3, 7, 21, 210억입니다. 이렇게 사는데도 여러분 두려움이 앞섭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기업이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 한번 같이 볼까요? 얼마나 영업이익을 잘 내는지 197억이었습니다. 411억 있습니다. 오늘 3분기만에 더블 스코어로다가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억이 넘는, 자 그러면 수익가치 대비 1000억이면 얘가 1조 클럽은 최소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가치 투자잖아요. 수익가치 대비 최소한 저는 1조 클럽은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또 자산가치 대비도 지금 길것 해봐 2.76이죠. 그러면 뭐 이 정도 되면 최소한도 5, 그죠? 자산가치 대비 5배 가면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있는 사람은? 악착같이 버텨야죠. 뭘 보고? 주봉을 보고 우상향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전고점 돌파하고 나가니까 악착같이 버티겨서 수익을 극대화하라. 끊임없이 알려줘도 두려워서 못 들고 갑니다. 전문가님 무서워요. 너무 올라가서요. 무서워서 못 들고 갑니다. 참, 그죠? 이 휠라 코리아 갈 때도 끊임없이 그랬습니다. 제발 좀 들고 가라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처음부터 추천하는데 사주세요. 또 사주세요. 박스 겁니다. 또 사주세요. 박스 겁니다. 이경났으면 조정 들어옵니다. 또 사주세요. 박스 겁니다. 또 사주세요. 여기까지 나가는 동안 쳐다만 보고 있다. 여기 가서 매수를 들어간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렇게 매수를 얘기해도 못하고 요즘에 오늘 급등 나간 종목 이것도 가리고 해줄까요? 아직 제가 이것도 굉장히 저평가라고 이미 알려줬던 종목이 뭐죠? 아유 사보라고 그러면 무료 방송할 때 사보라고 그러면 그런 건 안 삽니다. 동양 EMP 아 멋지게 나갔습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다 또 사 또 사 좋은 일이 벌어져. 야 이거 좋은 일 벌어진다. 박스권 다 또 사라. 야 또 사. 아유 전문가님 나 13일째 샀는데 오늘 20% 수익 났습니다. 기관 외국인 왜 이 종목을 이렇게 살까요? 볼까요? 정말 어우 제발 이런 거 사다 그래도 안 사고 맨 부실 종목 만져서 8만 주, 9만 주 돈이 얼마야? 예, 2만 원 잡고도 8만 28이신 16억 사고 얘는 예? 2구 18, 18억 사고 이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기업은 어떻게 돈을 너무 잘 벌잖아요. 그죠? 아니 영업이익이 세상에 41억, 54억, 150억을 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럼 실적 개선됐다고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죠. 뜸을 들이고 나가죠. 그죠? 뜸을 들이고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는 방법을 아직도 몰라서 그죠? 가면은 이상한 부실 종목에 가가지고 매달려 있어요. 뭐 럭스를 이런 거 사고요. 주가가 싸대나요? 그래가지고 상 나간다고 이런 거 먹고 있다가 그냥 저 박살나고 또 뭔 요즘에 최근에 뭘 샀더라? 참 답답한 게 그런 종목들을 산다는 거예요. 자 한번 추천하는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뭐 셀리버리? 뭐 이게 셀리버리가 좋습니까? 에? 자 또 이거 말고 또 뭔 나쁜 종목이 뭐예요? 가만있어 한번 보자.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사는 방법을 몰라서 정말 좋은 종목은 다 발로 차버리고요. 에? 한번 보시죠. 부실 종목 날 부실 종목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자꾸 클릭합니다. 그죠? 자꾸 부실 종목에 만져서 경남제약 솔직한 얘기로 저는 경남제약을 추천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전문가를 제가 뭐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거 그냥 진짜 왜 이렇게 이 기업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돈을 못 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레모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경남제약 그러면 워낙 인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비타민C인데 영업이익을 하나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이 종목이라는 거지 이런 게.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실적과 가치가 커져. 가치가 커집니까? 가치가 쪼그라드니까 또 이게 증자했겠죠. 그죠? 무슨 증자를 했나요? 자,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고요. 그죠?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벌써 60일에서 84억이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자 현금 흐름도 역시 마이너스 투댕이죠.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간다? 그러니까 돈이 벌립니까? 안 벌립니까? 안 벌리는 거예요. 또 이런 종목도 들고 옵니다. 저한테 참 괴롭죠.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거 뭐 저 상 준다고 여기 와서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압니까? 저도 모르고 아무도 전문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매수해가지고 아파서 들고 온다는 거죠. 왜요? 이 기업을 뭘 보고 증명할 겁니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죠? 자료가 없죠. 여러분이 이 기업을 갖다 들어가 봤습니까? 여러분이 기업을 들어가서 볼 수 없다면 최소한 재무 분석을 통해서 부실한 종목을 걸러내야 아픔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착 들어만 모든 걸 대응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실적이 좋아지는 하이텍이 신고가를 연일 나가는 것이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연일 이렇게 신고가를 가냐고요? 그러면 좋은 종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기업이 역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 작년에 1,130억인데 올해 1,330억 3분기 만에 작년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역시 기업은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죠, 이게. 8인치짜리. 그러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강력하게 매수 수익이 벌써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아직도 차트로 뭘 해보겠다 그러면 잘못된 방법을 가고 있다.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것. 제가 끊임없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했던 종목도 어떻게 조정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조정하고 또 나가지요. 자, 박스권 강력하게 나가 또 박스권입니다. 돌파 나갔다 눌렀다 또 나가지요. 끝났을까요? 아직도 저평가인데요. 그죠? 그럼 또 나가겠죠. 이런 것이 사물 인터넷 종목, 좋은 종목들이 어떻게 가는지, 왜 가야 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자, 오늘 동양 예표가 너무 멋지게 나와서 우리 일원들 전문가님 오늘 신났습니다. 신났어요? 이것이 주식을 매고 사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극대화되는 것이고 그 수익으로 인해서 행복 투자가 되는 것이고 잘못될 염려가 거의 없다. 그죠? 많은 투자자들이 잘못된 거 자 좋은 종목이 아닌 거를 물론 단타를 짧게 먹고 나오는 것은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잘못 단타 들어갔다가 물려서 팔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큰일 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리원들한테 예, 장기 중장기 투자지 저는 오늘도 잘라먹고 내일도 잘라먹고 그렇게 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X1에서는 힌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역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걸 공개해도 괜찮은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이지 예. 8949에서 그 예? 8949에서 예. 단타로 해서 한꺼번에 왕창 벌었다가 그저 야금야금 다 까먹고요. 그죠? 다 까먹고 그다음에 사라져 버리고 그런 투자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뭐 내추럴 엔드텍 사가지고 뭐 수익을 뭐 왕창 냈다고 뭐 그죠? 수익 왕창 냈다고 또 했다가 다 까먹고요. 내추럴 이런 것이요. 수익도 뭐 단타해가지고 엄청나게 벌었다고 다 까먹고 또 부실 종목, 과리 종목 넘어가는데 우리는 매수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거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예,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그냥 조정을 갖다가 견뎌내면 요 조정을 견뎌내니까 벌써 또 전고점을 또 돌파하고 나가잖아요. 우리 조카 녀석도 솔직히 여기서 164% 나니까 조정 들어오니까 대번에 뭐죠? 외삼촌 팔아야 되나요? 뭘 팔아?
가만히 들고 있어. 그때 이쪽 조정 받다가 또 나가면서 정고점 돌파하고 나가니까 또다시 160%가 넘어갔죠. 자, 이런 것이 주식입니다. 끊임없이 주식은 흔들면서 간다. 나를 그저 그냥 놔두지를 않지요. 흔들면서 주장 그저 우상향으로 가면 여러분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돈 버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2015년에 샀습니다. 2015년에 제가 출제로 추천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 2015년에 그냥 들고 갔으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예, 자그마치 657%가 났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됐죠. 그럼 5년 동안 하면 1년에 100몇 프로씩, 팔고 사고 안 했는데도 100몇 프로씩 벌어준 거죠. 한번 볼까요? 얼마나 벌었는지. 여러분이 투자가 이렇게 된다면 657%입니다. 나누기 5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1년에 131%씩 벌어준 겁니다. 지수가 떨어지고 아우성 치고 난리 쳤어도 그죠? 온통 난리 버거지가 쳤어도 2018년에 주식이 폭락했어도 얘는 갔다는 거예요. 지수가 2018년 굉장히 어렵고 갔어도 갔다는 거예요. 657% 이것이 진정한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아유, 은행 갔다 놓고 7년에 갔더니 7년 동안 수익률을 준 게 저그마치 얼마냐고 그랬더니 우리 유료원이 아유 이제 35% 났습니다. 35%. 그런데 7년 동안을 얘는 7년이 아니라 5년 동안에 657%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이것이 부자 되는 지름길 배당은 보너스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종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량하고 돈 잘 버는 기업을 매수하면 이런 일이 수두룩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이제 매수가면서 그죠 실적이 개선되고 그렇게 갔을 때 멋진 수익을 가져오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커질까요? 안 커집니다. 커지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모색을 안 하고 뭐죠? 그런 기업은 안 살라고 그래요. 자, 오늘도 멋지게 나간 종목이 하나 더 보면 하이비전. 어우, 참 신고가를 행진을 나갔죠. 와, 거기다가 하나 더 보면 삼성전기. 그러면 이런 종목이 지금 수두룩하게 많은데 여러분은 아직도 부천을 해모이고 쳐다만 부실 종목부터 쳐다만 볼 건가요? 정고점 또 넘어가려고 그러죠. 아유, 전문가님 이거 사야 되나요? 아유, 우리 유료원이 세상에 여기서 추천받아갖고요. 템플턴 방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우리는 여기서 샀지.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끌고 갔죠. 여기선 사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세상에 1년 동안 공매도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공매도 때 끊임없이 추가 매수를 한 거예요. 삼성전기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올라가도 별로 기분도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좀 걱정하지 마시고 더 사시라고. 아유, 나 비중 장난 아니에요. 더 사시라고 그랬더니 이게 벌써 이만큼 나왔어요. 기분은 좋네요, 전문가님. 그죠? 자,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년엔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전고점 다 왔죠. 그죠? 이게 멋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면 또 더 큰 수익이 나갔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물 때도 얼마 없고 멋지게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분할 매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여기 떨어지는데 죽어라 물타기하다 여기 와서 항복 그래갖고 잘라버립니다. 전문가들도 잘하죠 그거. 그죠? 아 이제 손실이 났으니까 손절매하라나요? 손절매? 아 뭐 손절매하려고 샀어요? 그죠? 그래갖고 손절매 해버려 또. 주가가 못 가게 뭐 손절매하래요. 떨어지고 나면 이제 무섭다고. 아 10% 손절매하래요. 와 떨어지면 안 때문에 안 잘랐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30% 빠진데 손절매해버린 게 잘한 겁니까? 안 잘라서 그냥 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 방법을 가면 여러분은 돈을 다 시장에서 갖다 뺏기는 겁니다. 올바른 투자, 정석으로 가는 길만이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부자로 간다는 걸 직접 여기서 봤잖아요. 크리넨 사이언스에서. 자, 이격 났다고 하는데 맨날 조정한다고 다 잘라버렸고 손 떨어졌다고 손절했으면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예?
그죠? 은행에다 적금 보수 5%씩 줘가지고 35% 7년 하는 게 아니라 5년에 657% 가는 이런 투자라야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 신신당부하면서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제가 또 종목을 얘기했으니까 어떤 종목을 사는지 이미 감을 잡았죠. 뭐 사야 될까요? 보여줬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무료방송에서 한솔 테크니크 줬나요? 테크닉스. 자, 오늘은 조정받았지만 상당히 좋다. 지난번에 목요일 날인가요? 이날 매수해서 더 올라갔죠. 지금 떨어졌나요?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스마트폰 수혜주가 오늘도 빵 나갔는데요. 아, 야, 짜릿합니다. 신고가. 우리 여기서부터 계속 사고 나갔죠. 이것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제발 따라하시고, 그죠? 부족한 사람은 이럴 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키워야 되니까, 예, 공부하러 오셔야 되겠죠. 공부하라. 아직도 망설이나요? 부실 종목 들고 손실 못 내서 수익 못 내서 쩔쩔매시는가요? 이런 것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기회를 잠자는 자 위에, 기회 위에 잠자는 자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기회에서 잠자지 말고 기회를 갖다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잊지 마시라는 거. 오늘 감사합니다.